노래 실력이 정말 뛰어나신 분인데 그렇죠. 처음에 노래 실력으로 가수가 된 게 아니시라 그래요? 가수 김민우 씨라는 분 아시죠? 말년 휴가 때 김민우 씨를 만났는데 김민우 씨랑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저를 얼굴을 딱 보시더니 민우야 누구야? 이러는 거예요. 어. 그래서 아 음악하는 선배라고 그랬더니 자기랑 같이 하자고. 어, 바로? 예, 예, 그냥 얼굴만 보고. 노래 안 듣고요? 노래도 안 듣고 그냥 아, 저는 원래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. 연주하는 사람이에요. 그랬더니 괜찮아. 오. 나랑 같이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이제 같이 일하게 된 거예요. 결국 얼굴만 보고? 그러니까 노래가 아니고 그냥 얼굴. 왜 이렇게 거듭 모르세요? 계속. 아니 근데 이런 일도 있다라는 게 나는 너무 놀라워서. 길거리 캐스팅 비슷한 거예요. 살짝 약간 좀 이해하긴 하지만 얘기를 좀 계속 이어가자면 잘생긴 외모 때문에 아주 유명한 드라마에 캐스팅 될 뻔한 적 있어요? 얼굴 때문에? 캐스팅이 될 뻔한 적 있는 거예요? 그러니까 얼굴 때문에 그걸 강조하고 싶으신 거죠. 아니요. 아니 뭐 그 정도면 아니 그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계속 아 그게 아니라 이제 예. 그렇게 해서 데뷔를 하게 됐는데 예, 예. 그대 사랑 안에 머물러라는 그거였구나. 예, 예. 앨범을 접을 시기에 야 넌 드라마 하자. 너만 오케이 하면 바로 미니 시리즈 가는 거야. 아. 라고 말씀해 주셔서 아스팔트 사나이라고 오! 들어보고 정우성 씨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정우성 씨 역할을 이제 제가 하겠다 하면 아, 왜 이렇게 힘들어? 안 믿고 웃고 막 아니 안 믿는 게 아닌가? 진짜요? 아 정말 들어보세요. 아, 예, 예. 아, 너무 놀라가지고 아, 근데 감독님을 뵀는데 아 정말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요? 왜요? 그때 약간 왜 아, 나의 갈 길은 음악이지 드라마는 안 하겠다 회사에 가서 당당하게 얘기했어요. 저는 음악만 할 테니까 드라마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하고 이제 그랬더니 회사에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아, 얘기를 조금 약간 돌아가면 본인이 안 한다고 해서 정우성 씨가 캐스팅이 됐다는 얘기인가요? 제가 제 입으로 하기에는 그렇겠죠.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고 만약 제가 야, 이게 정우성 씨 역할을 했다 배우의 판단대로를 김정민이 열어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. 다시 한번 당시의 두 분의 모습을 그럼 한번 볼까요? 오, 그랬어. 감사합니다. 야, 이거, 아니, 두 분이 계신데. 저는. 네. 오, 이거 누구예요? 왼쪽에 저. 아, 왼쪽이. 진짜요? 감독님이 진짜 약간. 예, 그럴만하네. 그럴만하네. 제가 어렸을 때 나쁘지 않았어요. 알아요.